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답 선물인 셈인데요. 여기 사봐 이래. 저 돌 옆이 닮았신가 안다. 아니 이쪽으로. 어디 이쁜 건 좀 볼게요. 그동안 집 지으면 터득한 돌 달아보시려고 어때요? 사라져가는 돌집을 짓는 그에게 집은 또 어떤 의미일까? 나의 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재료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제가 좋아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서 마음대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제 자신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집을 지으며 돌장이 아들에서 진짜 돌장이로 거듭난 조환진 씨. 그에게 돌집은 곧 자신이자 하나뿐인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저 돌집에서 낮잠 한숨 자면 피로가 싹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도 집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이 있어서 더 부러운 집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이 팔순이 넘으신 아버지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받는 아들의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네. 예, 앞으로도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또 부모님께 전수받은 기술로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과농사로 성공한 아들 신농부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특별한 오늘에서 만나볼 이분은 이것만 보이면 바로 집으로 들고 가십니다. 가격도 따지지도 않고요. 예. 형태도 따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모으시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오늘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춘천. 제작진을 애타게 보는 제보자부터 만나보는데, 오로지 그것만 모으고 다니세요. 정말 어떨 때 보면 미친 분 같이 아주 그거에만 아주 심취해 계세요. 한 가지에 푹 빠진 사람? 아, 이걸 모으시거든요. 뭐예요? 이거요? 네. 이? 아, 이거 무엇을 쓰는 물건이고? 희귀한 모습을 한 이 녀석, 소년에게는 뭐로 보이려나? 성! 다리미. 어? 다리미 아니죠? 아, 뚜껑이 있네요? 옛날 담배, 문방대에 가서. 그렇다면 이거 혹시 골동품 아니래요? 아, 골동품이죠. 골동품인데 유독 이것만 찾아서 모으고 다니세요. 근데 진짜 문외지겸이세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곳 접수. 이런 독특한 물건을 모으다는 별난 수집가를 찾아 출동! 드디어 운명의 벨은 울리고 어떤 주인공을 만나게 될 것인가 긴장되는 그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걸 제 건데. 주인을 찾았네요. 주인공 발견. 이거는 우리 이제 이 노인의 이제 우리 이제 직원분이 좀 보자고 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방송국에서 또 이게 가지고 오시네 이제 이거. 아, 죄송합니다. 혹시 잠깐 구경해도 되나요? 예, 한번 그럼 보실래요? 한번 잠깐 오와 보세요. 아저씨가 안내한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곳곳에 가득 차있는 수많은 물체들. 이것들이 무엇인고? 아니, 그것은 바로 주전자. 주전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온 집안을 뒤덮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 양이 엄청난데. 아이고, 대체 뭐야 이게? 글쎄, 아무래도 천 개 정도는 넘을 거야 아마 이제. 히! 천 개! 그 어마어마한 양을 다 꺼내어 놓을 수 없어 하나하나 고이 싸서 따로 보관 중인 주전자들도 수백 점. 진짜 이게 다 주전자가 있는 거래요? 한순간 신문지를 벗겨내니 아저씨 소중한 주전자들 속살 드러내 주시는데 나무로 만든 주전자까지. 야하, 이거 엄청나네. 주전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쌓아놓은 거죠 이제. 없는 거 없는 주전자 인생의 평범한 주전자는 가라. 우와, 이 호박 모양이에요. 호박 모양 주전자도 한 가지가 아닌 각양각색. 아니 이거 연꽃 주전자? 화려한 연꽃과 똑 닮았네요. 피리 부는 소년의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주전자에 한껏 독이 올라 온몸이 부풀어오른 벚꽃 한 마리에 소쿠리까지. 아이고, 이건 또 뭐래. 인생의 희로애락이 한 주전자의 재미난 표정으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화났다. 표정이 다 다르죠. 이?
아, 이 화려한 주전자는 또 뭐래요? 복자죠. 이제 이 복복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때는 야,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복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